구수하고 얼큰한 국물, 돼지뼈에 우거지, 감자를 넣고 매콤한 양념을 더해 끓이면 완성. 단골 외식 메뉴 감자탕입니다. 술을 좋아하는데 소주 먹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해가지고 술 먹어서 다 기름 빼기 때문에 파슬리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편이에요. 푸짐한 양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감자탕 전문점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.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탕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서울시내 한 감자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대형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의 체인점입니다. 2인분 기준 감자탕 소짜의 가격은 25,000원. 감자탕의 주재료인 돼지뼈는 수입산입니다. 주문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나오는 감자탕. 두툼한 뼈에는 살이 제법 많이 붙어 있습니다. 네, 저 캐나다산 넣고 있는데 캐나다산이에요? 네, 아들. 캐나다산. 인제산 없나 봐요? 또 다른 감자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이곳에서는 어떤 돼지뼈를 사용하고 있을까? 국내 최대 축산물 도매시장. 감자탕 전문점에서 수입산 돼지뼈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. 이게 이제 그 감자탕 뼈인데 수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거든. 이렇게 살을 친단 말이야. 그럼 이거 이제 국내다 같은 이걸 잘라버리면 살집이 죽어버리거든. 여기서 잘 안 잘르지. 그 우리가 살이 안 붙어져갖고 등뼈를 취급을 안 한대 요새는. 그 목뼈는? 목뼈는 이게 목뼈인데 이제 목뼈가 좀 살이 좀 많이 붙었다는 거지. 이게 이렇게 조금 붙었다는 거지. 여기보다는 우리보다 좀 더 붙었으니까. 최근에는 등뼈보다 살이 많이 붙은 목뼈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수입산 목뼈의 살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.